네, 단종돼서 부품이 안 나온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PCB 기판입니다. 네,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품이라는 경우는 녹색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아이보르색으로 되어 있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보통 PCB 기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네, 그러한 기판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수리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쉽게 연상한다면 전파사처럼.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부품이 좀 탔습니다. 원래는 글자가 좀 보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부품을 좀 가려야 될 수도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여기는 뭐 붙어져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파손됐어요. 깨졌다, 이 말이죠. 뚜껑이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 네, 그리고 그 회로를 따라다니면서 네, 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다니지는 않고요. 이제 기판을 떼서 보내주시면 수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비, 가끔 보셨죠? 오실로스코프 같은 파형 같은 거, 어떤 부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특성인지, 네, 그런 걸 파악을 하면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다니지는 않고 잘 떼서 보내주시면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 잠시 저는 수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부팅되는 사운드 소리 들렸고요. 자, 일을 하는지 여기에 파형을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측해 봅니다. 오토 눌러서 네, 파형을 잘 잡아보고요. 세크. 네, 안정되게 잘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네요. 이 전압을 받아서 여기에 니플, 노이즈, 맥류가 있는지 네, 살펴보고요. 네, 잘 나옵니다. 이거를 전압으로 측정해보면 여기 12V를 받아서 네, 즉이 전압을 종단자나 여기 5V 네, 깨끗하게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 뺐던 자리 잘 찾으셔서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 고장 증상하고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특히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포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